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만 5년 3개월 이어진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법농단의 실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서윤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1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처럼 세간의 관심이 높은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입니다. 또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오늘 혐의 대부분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에서 대정부 업무를 담당했기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건 타당한 지시라고 봤고 재판 개입은 애초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수십 가지 공소 사실 중 10개 안팎에 대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중대한 의혹은 이미 실체가 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 관련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임 전 차장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커 사법농단 실체는 2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다운 뉴스 정다운의 뉴스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선거제를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민주주의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석호 기자, 생소한 표현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비례대표제도의 이 용어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로 비례대표를 뽑잖아요. 네. 이 비례대표 투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합니다. 병립형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별개로 전체 47개의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은 단순하게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고요. 그러면 연동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할 경우 비례의석으로 그만큼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는데요. 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는 데 그치더라도 비례의석으로 10석을 채워주는 거죠. 이 경우 지역구 후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소수정당도 어느 정도의 의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대 정당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병립형이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현행은 지금 연동형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준연동형은 앞선 연동형에서 채워주는 비례의석을 절반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타협안인데요. A당이 똑같이 정당 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때 10석이 아니라 그 절반인 5석만 보장해주는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준연동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이 준연동형 시행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크게 일어서 이 연동형의 장점이 살아난 게 맞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한 뒤에 나중에 합당해버렸거든요.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악용한 셈입니다. 다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가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준 연동형으로 갈 경우 위성 정당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위성정당을 막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예.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밀어붙였는데 병립형으로 가자니
개혁에서 후퇴하는 셈이 되고 준 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자신의 공약을 깨게 되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거듭하다 이 대표는 결국 오늘 광주 5.28 민주묘지 앞에서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결국 위성정당의 준하는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 위성정당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끝내 이 준연동형제를 이번에도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당내에서 총선 의석수를 두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 이 준연동형제를 택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에 이 대표가 주장하는 통합 비례정당을 모두 합치면 병립형을 택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국은 정치적 이득과 명분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민주연합정당이 맞선다는 구도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소수정당을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대의까지 챙기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입니다.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위성정당들과 의석을 나눠먹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결국 자신의 공약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예, 통합 비례정당과 위성정당이 큰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이 정의당을 비롯해서 제3지대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행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각자 이해에 따라 입장이 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우선 기본소득당과 같은 범민주진영에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당에 참여할 길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인데요. 병립형을 채택할 경우 거대 양당의 의석을 나눠먹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상황은 면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이후에 민주당과 이 통합형 비례당으로 협력을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도 일단은 원내 입성의 문턱은 수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통해 상당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꾸리지 않을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통 분모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석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녹화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